That's what I love. Nestle Crunch.삼삼이하나님, 아, 연예인병원 멤버는 없었을까요? 그 올 때가 됐는데, 그래, 아하,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지, 한 번 올 네. 때가 됐거든요. 올 때가 됐나요? 네, 우리 중에 연예인병 걸린 사람 최고는 일단 몰입은 아닌 것 같아. 아, 몰입은 아니야. 뭐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모니카와 립제인 네.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솔직히. 솔직히 말씀. 가자. 솔직히 해주세요. 솔직히. 아, 솔직히 너네. 아니 이건 네. 즐기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죠. 네. 아니 근데 병은 무조건 아픈 거라서. 아, 네. 그래서 병은 아픈 거. 어, 아픈 거야. 나쁜 거야. 어, 아직 네. 그런 분은 없다. 사실 있는데요. 있는데요. 아, 저희 둘 중에 있나요? 아, 저희 둘 중에. 저희 둘 중에 있나요? 살짝 즐기는 것 같긴 해. 아, 저희 둘이? 아니면은? 아, 사실 이렇게 토크를 하다가요. 어. 잘 들어오는 친구가 생겼어요. 아. 그 토크쇼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를 압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두 번째 너무 알아. 아, 죄송합니다. 가비 씨가 아비였군요. 멘트 죄송합니다, 선배님. 멘트 이런 거 준비해 오고. 즐겨주는 거야. 아니 저는 잘하고 싶어요. 토크쇼 나가면은 어. 이제 좀 스파 멤버들이 잘 됐으니까 그걸 좀 더 이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좋죠. 아, 그래서 이게 토크쇼 나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에 대한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어.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해서 나가서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계속 그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당량을 나는. 풀어야 되거든. 어.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네. 저희끼리 네. 악마의 스타성이라고 하거든요. 아, 어. 오늘 악마의 스타성. 오늘은 제가 조금 자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왜요? 아니야. 아니야. 아, 오늘은 다 풀어야 돼. 오케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지금 하나 풀고 가세요. 하나 썰. 썸 보이시죠? 하나 풀고 가세요. 아,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슬슬 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섭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리정부터? 아, 저는 일단은 정말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팀 아니 저희 회사 이제 실장님이 아 근데 이정아 그거는 미팅만 한 거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조금만 기다려볼까 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미팅을 하자마자 아 저는 바로 할게요. 무조건 아. 무조건 할게요 했어요. 팀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저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 섭외를 받고 이제 제가 조합을 모아서 만들어진 팀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첫 미팅 했을 때 어 리정 씨 팀으로 나와주세요 해서 저는 바로 그 네 명이 떠올라서 그냥 그렇게 야, 네 역시 리더 네,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한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안 해야겠다 했는데 네, 근데 진짜예요. 근데 이제 다 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죠. 그래서 팀워크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땠어요 가비? 저도 이제 연락이 DM으로 왔어요. 딱 DM으로 왔는데 DM으로 왔어? DM으로 왔어요. 여기도 DM으로 그렇게 섭외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DM으로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딱 왔을 때 아 이거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다들 흔쾌히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희 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이거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팅 곧 하니까 댄서판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보자. 아, 또 얘기를. 또 얘기를 뭐 얘기를. 관계성이라든지 그런 댄서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내가 좀 말을 해주고 재밌게 좀 해야지. 이야기꾼이야 이야기꾼. 그래야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관계성이 있어야지만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부터 미팅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미팅 날 당일날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작가님께서 PD님이랑 그래서 딱 핸드폰 꺼내서 메모장 딱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가비 영상 얘기들이 많아 썰들 네. 많이 풀었어요.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딱 저희도 우리도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싶다 생각을 했던. 모니카는요? 저는 이제 DM으로 저도 왔는데 저는 그 DM 받자마자 신이 나가지고 효원이한테 자랑을 했어요. 네. 야 나 심사 들어왔어. 아 심사죠? 내가 여기 엠넷에서 나를 섭외를 했는데 이거 심사인 것 같아. 나 어떡하니? 나 언제 알았대 나를? 말하면서 아, 무슨 영상에서 터진 거냐며.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막 그러면서 아 심사가 들어왔구나 하고 이제 그냥 미팅을 갔는데 심사가 아니라 출전. 야. 근데 이제 또 혼자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팀으로 된다 이래서 아 그럼 팀이면 하겠다 이러면서 나가게 된 거죠. 어, 그랬구나. 우리 립제이도? 립제이는 어때요? 네, 저는 언니가 이제 그 심사가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심사가 들어오고 그때까지는 그런 줄 알았으니까. 네, 참가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나 이거 들어왔는데 무조건 우리는 같이 해야지 같은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된 거죠. 야, 내부는
리정이 좀 읽어볼까요? 네, 강세진님이 언니들 헤이로 대화하는 라이브 보고 싶어요. 헤이 뭐 이렇게 헤이 플렉스하게 대화하는 아 좋아요. 어 가비 씨, 누가 시작 한 물꼬를 터볼까요? 아 네. 아, 이거요, 이게 진짜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 헤이라는 게 유행어가 안 됐을 것 같아. 없죠, 없죠. 그쵸? 우리가 만들어낸 이 유행어가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해줘서 너무 좋아요. 맞아,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언니 한번 시작해 주실래요? 가비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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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이 어 뭔가 뭔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어. 오늘 괜찮아? 어 그런 괜찮아 어, 어, 오늘 맞아요, 재밌는데? 맞아요. 어 그렇지 오늘 잠 놀아볼까? 오 헤이 헤이 언니들 수업 끝나고 어떤 점이 일상에서 크게 달라졌나요? 아 정말 고리타분한 질문입니다만은 근데 아 그죠?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렇지. 중요한 건 그렇죠? 일상이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 일상에서 일상. 뭐가 달라졌나? 일상에서. 일상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가비? 저는 일단은 운전을 제가 안 한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댄서고 그 스케줄이 정말 동서남북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게 운전하면서 다니고 그런단 말이지. 또 맞아요. 힘들게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다 세팅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 다 일일이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없어. 근데 이제는 누가 저희 매니저님이 생겨서 야. 매니저님이 생긴 게 이상해요. 매니저님이 생겨서 운전 다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메이크업 실장님 생겨서 이렇게 화장 다 해주시고 이런 게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안 한다는 게 셀럽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리저브는 뭐 달라졌을 거예요, 일상에서? 저는 일단은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그렇죠. 제일 너무 신기하죠. 네, 제일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되게 좀 편하게 다니는데.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강남을 가다 강남에 있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진짜 미니 팬미팅 했었어요. 아, 갑자기 몰려 들어가지고 네, 진짜 그 사거리에서 원래 이 정도의 셀럽이면 길을 걸을 때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요. 둘러싸이니까 잠깐 있으면 둘러싸요. 금방 맞아요. 둘러싸요. 네. 그럼 이렇게 턴을 돌면서 그럼 더 둘러싸요. 할 수 있잖아. 턴을 돌면서 돌면서 막 돌면서 아 그리고 그것도 그 저희가 진짜 사인할 일이 없는데 정말 요즘 사인 많이 해드리고 아니 그래서 사인하기 위해서 조금 만드는 게 있어요? 아 만들었죠 또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요청이 올 줄 모르고 첫 사인을 요청받은 날 그 현장 그 즉흥에서 나 사인 없는데 그냥 만든 게 그냥 계속 사인이 됐어요. 처음에 아니 없으니까. 네. 아, 저도 그날 언니 저희 커피숍에서 같이 사인 요청 받았잖아요. 저희 첫 사인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둘 다 사인이 없는 상태로 사인 두 분도 없었고. 그래서 네. 웃긴 게 각자 이름을 그냥 순수하게 썼는데 얘는 신가비를 한글로 쓰고 저는 모니카를 영어로 쓰고 있더라고. 신가비 헤이 이렇게 하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좀 너무 성의 없나 싶어가지고 밑에 만들었어? 이렇게 당신은 멋져 이렇게 한번 써주고 되게 좋은 말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행복하세요. 느낌, 뭐 건강하세요. 행복, 당신은 멋져. 이렇게 누구 당신은 멋져. 이렇게 사인을 만들 기회가 없었군요. 없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립제이는 뭐가 일상이 달라졌을까요? 그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 여기도 네. 오시기 전에 먼저 선물이 도착해 있었어요. 팬들의 선물이. 그러니까요. 맞아. 감사합니다. 후라이팬. 방송놈들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엄청 많은 거. 진짜 최고. 선물을 많이 받는다. 네, 그게 되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선물 있습니까? 받았던 것 중에 혹시? 저희 그 둘이 굿즈가 없었거든요. 팀한 지 한 13년 되는데 한 번도 뭘 만들거나 기념해서 한 적이 없어요. 팀복 같은.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팬분들이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감동이죠. 감동이다. 모니카는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일상이라고 하면 일상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 효원이 선물 얘기해서 좀 연결을 하자면 저희 집이 한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일상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선물을 뜯는 거긴 해요. 근데 그 박스로 많이 온다. 왜 뜯을 수밖에 없냐면 거실에 걸어다닐 데가 없어요. 이야. 그래서 많이 왔어. 박스를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박스 정리하고 선물 정리하고 편지 나누고 네. 각자 거 확인하고 이게 일상이 돼버렸구나. 네. 네, 밤에 그걸 매일 하지 않으면 이제 이사를 가는 집처럼 이삿짐 싸운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일상이고. 지현 씨도 팬 많잖아요. 이런 일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예전에. 예. 지금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예. 가난하게 다니고 있어요.